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아이고,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꿀꿀.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그랜니. 아닙니다. 발디 선생님? 아닙니다. 브랜니, 발디랑 그 할머니랑 합쳐져가지고 그랜니가 되었습니다. 여긴 어디지? 아니 이럴 수가. 여기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 아니 줄넘기 소녀가 그려져 있어. 여긴 뭐 하는 데지? 너무 무섭다. 이 너무 무섭다. 이게 뭐지? 아이고, 아이고, 큰일 났다. 할머니 온다. 숨어 있어야 돼요. 병이 떨어지면은 할머니 귀가 쏘머지거든요. 오, 저기 I love 발디 써있네. 할머니가 발디의 팬이라서 저렇게 이제 온 벽을 옷도 발디처럼 꾸며놨어요. 할머니 머리가 빨개진 것 같은데 염색하셨네. 할머니 머리가 빨개졌어. 보세요.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귀가 굉장히 좋으시네. 이튿날. 여긴 어디지? 어제 이상한 빨간 머리를 염색한 할머니한테 왔는 꿈을 꿨어. 난 여기서 탈출해야 돼. 조심해 가야 돼요. 진짜 기어 다녀야 돼. 아, 맞다.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제가 그랜니의 일단 경험자로서 시끄럽게 굴어야 돼요. 엄마야, 잠깐만요. 뭐야 이거? 자, 이튿날, 다시 이튿날입니다. 이튿날째는 문이 잠겨 있거든요, 그랜니.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던져주면은 시끄러워지죠? 아까 여기서 잡혔는데, 이번에는 절로 가자. 여기 밑으로 쏙. 할머니가 문을 자기가 잠가놓고, 이놈이 어디 갔지? 조용하세요, 여러분. 조용하세요. 시끄럽게 떠들면 할머니가 저를 쫓아서 굉장히 무섭게 괴롭힐 겁니다. 할머니 머리 염색했어. 너무 무서워. 그리고 이거 건들면은 할머니 달려오거든요? 그래서 들고 갑니다. 들고 가다가, 됐다! 쳤다 던지고 뛰어요! 여기가 그랜니의 집인지 발디의 집인지요! 발디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할머니가 발디처럼 집을 꾸며버렸어요. 아이템 빨리 찾아야 된다, 아이템. 아이템 책 아이템입니까? 맞다, 맞다. 이거 아니네! 그냥 책이네! 아이, 깜짝아. 그냥 책이야! 그건 뭐지? 엔진 파츠! 엔진 차고 치자! 차 타고 나가자! 지하로 가! 지하로! 지하 가야 되는데, 지하. 3일차는 문이 안 잠겨 있어요. 봐봐요. 엄마야! 어떻게 도망가지? 어떡해요! 뭘 어떡해요! 침대 밑으로 숨어! 빨리 가, 빨리 가. 그냥 빨리 가. 아다다다다다! 지하로 갈 거야, 지하로. 안 돼! 소리 났다! 할머니 뛰어올 거야! 할머니! 죄송해요, 할머니 잘못했어!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여기서도 탈출하는데 실패하면? 저는 평생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띠! 1 플러스 1은 몇이지? 그러면은 3! 2 곱하기 2는 몇이지? 하는 엄청난 괴롭힘들을 당하면서, 와! 소리 났다. 큰일 났다. 그거 뭐야? 발디 선생님! 할머니 이거 줄일게요! 할머니! 지하실에 발디가 가득해요! 발디쌤이야! 나 지하실 이렇게 구경하고 싶었던 건 아닌데,
내 스스로의 힘으로 구경하고 싶었던 건데. 아, 죽다. 끔찍해. 정말 끔찍한 뽀뽀였어. 아, 이럴 수가. 이렇게 첫 번째 나는 실패를 했지만 두 번째 내가 간다. 여기가 어딘 거지? 아, 여기가 어딘지 전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는 조심스럽게 여기서 탈출할 거야. 머리를 빨갛게 물들인 무서운 할머니가 어딘가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앉아다니면은 그 소리가 안 나지 않을까? 끼익 하는 소리? 아닌가? 여기 교장 선생님 있네? 교장 선생님 방인가 봐요. 자동차 배터리 있다. 주소. 자동차에다 넣으러가자. 아, 소리 났다. 아, 비켜! 상자가 안 비켜요! 큰일이야! 큰일이라고! 할머니가 나 쫓아온다! 할머니가 나 쫓아온다! 아! 침대 부물부물한데! 자동차를 고쳐가지고 탈출을 하려는 나의 엄청 원대한 꿈이. 아니야, 난 포기하지 않았어. 다시 저 엔진을 들고 다시 가는 거야.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죠? 이튿날에는 문이 잠겨있어요. 그래서 할머니, 난장판을 부리신 다음에 빨리 침대로 숨으세요.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발디 할머니. 발디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발디 옷을 그려진, 발디가 그려진 옷을 입고 발디의 팬이 되어버린 할머니. 문만 열고 안 들어오네? 왜 안 들어오지? 뭐지? 하, 둘. 밑에 숨어서 가자. 둘. 안 들어가죠. 하, 둘. 이렇게 기어다니면은 안 걸리려나? 소리가 안 나려나? 끼익 하는 소리가? 어디 갔지, 할머니? 화장실 간 거 아니야? 아니야. 어디 갔어? 조심. 문 열고. 조심. 문 연 소리도 듣는 거 아니야? 발트 선생님은 문 연 소리 들었거든요? 할머니도 문 연 소리 듣는 거 아니야? 일단 여기로 들어가. 아무것도 없어. 나와. 둘. 근데 이래가지고 언제 가? 침대. 딱. 에. 내가 어딘지 모르겠지. 발디 할머니. 발디를 너무 사랑한 할머니. 아, 됐다. 안 걸렸다. 할머니 웃으시는데? 할머니가 문 열어줬다. 이렇게 웃으면서 저기 상자 쓰러뜨려줬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나가야 될까? 아니야. 들어가. 들어가. 자. 낀 거 아니야? 낀 거 같은데? 꼈죠? 꼈다. 보그다. 아니야, 낀 거 아니야.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됐다. 오, 진짜 너무하시네. 아니, 무슨 귀가 이렇게 좋아요? 말도 안 돼, 진짜. 할머니 아닌 거 아니야? 할머니 아닌 거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발디 선생님이랑 그랜이랑 공통점이 소리를 엄청 잘 듣습니다. 저거 자기가 낸 소리 저러는 거야? 진짜 너무하네. 저 가도 되죠? 가도 될 것 같은데? 됐어. 들어 이거. 하투루 그냥 뛰어. 아, 진짜 왜 자꾸 던지냐고요? 발디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깨워? 진짜. 그냥 당당하게 갈 거야. 당당하게 그냥. 나는 이 집을 탈출하는 걸 포기했다. 하지만 난 내 발로 지하실에 들어가 보겠어. 그것만이 나에게 남은 마지막
마지막 목표다. 에라 모르겠다. 당당하게 걷기. 또 지하실에서 나올 리가 없지. 지하실에서 나오잖아요. 진짜 너무하네. 아니 왜 지하실에서 자꾸 나오세요? 어? 여긴 어디지? 할머니, 할머니 여긴 어딘가요? 야! 아! 아! 마술쇼! 마술쇼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랑 손자랑 노는 겁니다.